제가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특성화 사업을 꾸려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문학의 융합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학과를 만들어서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시딩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적 부분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술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다문화와 예술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술융합교육방안으로서 저희가 이제 창안한 네 가지 교육방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술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다문화 예술융합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말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문화 교육에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제가 정책회의에 참석을 하면 이제 저만 문화 관련 부분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 대부분 분들이 교육을 적용한 즉 언어 전공자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 한국에 와서 즉 결혼 이주 여성이거나 이주 노동자가 와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부족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수년 동안 해왔어요. 물론 이제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문화가 시작된 초기에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도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도 한국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도 한국어를 다 압니다. 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한테 숙제를 봐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봐주지를 못해요. 왜 봐주지를 못하냐 그러면 한국 문화를 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와서 엄마 밥 온다니 뭐야? 평강공주의 밥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국어는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엄마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몰라서다 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어 중심 문화 교육의 한계를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곳에 온 문화 충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모국에서 배웠던 것과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것이 충돌 현상을 완화시켜주면서 한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소통 축구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형 다문화 교육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에 가서 이 학생들이 갈등 현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한국인들하고. 그런데 그 갈등 현상의 주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다문화 인식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이전에는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뭐였냐 그러면 너 몇 평에 사느냐였어요. 그래서
몇 평년 살면 어찌하고 같이 놀지 마. 근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빠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은 동남아 출신이거나 그럼 아 쟤하고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부모가 누구냐의 현상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럼 이 충돌 현상을 아이들에게 야 같이 지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되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그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하고 한국인 학생들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무대 위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대 끼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광경을 이제 전교 학생들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던 것이 제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로 작용을 하는 거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쟤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참관하면서 아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연습하면서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 공연을 보고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동아일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전국 각지에 있는 그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예술, 인문학을 통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면 학생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꿈을 꾸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 다문화 국가에서 느끼고 있는 소외를 통한 사회의 문제를 줄여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이 교육 방법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흑백 갈등이 있고 또 히스패닉의 차이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문화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진학자 중에 학업 포기자가 50%예요. 그럼 이 고등학교에 가서 다문화 자녀가 학업을 포기한 게 50%면 이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서 이 교육 방안을 저희가 이제 찬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2장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저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일수록 그 역동성이 굉장히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결혼을 하면 한 명도 낳지 않아요. 지금 0.9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으면 뭐 나라는 반으로 죽는 거죠. 뭐. 네, 그래서 0점대로 떨어진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면 지금 당장 느끼는 것 중에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자가 줄게 되고 그래서 뭐 우리 저기 뭐 웬만한 대학은 이제 사실 문 닫아야 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겨우 연명하는 게 여러분 조선족이나 뭐 중국 학생 때문에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많을 정도로 사실 지금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다문화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단하는 한국 사회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다문화 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 갈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세에서 65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로 본다 그러면 인구는 계속 줄게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대 갈등이 최근 저는 국민연금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회 불안 요소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학내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활력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 다양성이 확장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인의 현황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다문화인들은 동남아, 특히 이제 베트남 출신을 포함해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거의 77.8%,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다문화 그러면은 그 결혼 이주 여성을 생각하게 되고, 결혼 이주 여성은 장가가지 못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농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50% 이상이 있습니다. 54%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센터도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지 않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면 국적별로 현황을 보시면 이게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한국계를 포함한, 한국계라고 하는 것은 조선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함한 것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서울인데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쪽 오른쪽에 다문화 센터를 보면, 셀문화 센터도 맨 밑에 보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죠. 그 바로 위에가 서울입니다. 서울과 경기권이 가장 많고, 사람도 서울 경기권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센터도 서울 경기권에 가장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그 다음에 조선족을 합친 베트남, 요 밑에 세 개, 요 세 개가 거의 80% 가까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문화 자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의 1.35% 정도가 이제 다문화 학생인데요. 이게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맨 밑에 보시면 다문화 가정자녀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무려 48.1%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고등학교 가면 한 명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다문화 가족 자녀 현황을 보게 되면 자녀, 다문화 자녀가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계속 증가하는 표를 보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도 이국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거기 이제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부모가 결혼을 한 후에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언어를 더 못하는 거죠. 여기서 태어났으면 그나마 언어를 할 수 있는데 중도에 들어온 아이는 한국어를 아직 배우질 못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중도 포기자가 많은데요. 학업 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가정 형편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합니다.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 정도가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높지 않고 가정 형편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기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국내 외국인 수를 보게 되면 저 밑에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중단율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가 우리 교육계에 던져진 굉장히 큰 화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네 가지인데요. 예술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든 게 하나는 이제 체인지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지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그것을 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 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하게 되면 막 뛰고 놀잖아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감성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지식을 먼저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다문화인들에게는 지식보다는 이 뛰어놀면서 느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예술적인 감성도 느끼고 그 다음에 감각도 확장시키는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적인 부분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면 학생들이 땀을 흘리고 나서 그 느끼는 감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적인 융합을 통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체인지 업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하나가 이제 드림 위드 다문화 교육인데 저거 뭐냐 그러면 다문화 자녀를 만나거나 아니면 다문화인을 만나면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가슴을 안 엽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학생은 울기만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게 공연을 하면서 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애가 바뀌는 걸 그냥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1분이라도 대사를 외워서 1분이라도 같이 공연을 하고 뛰어보면 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애가 달라지면서 인성이 밝아져요. 그래서 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드림 위드 교육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주자. 애가 지금 문제인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없더라. 그래서 그걸 심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치의 가치 다문화 교육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자는 거.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와 배려를 증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줘야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 인식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그 자녀들이나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점은 폐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고 해주면 공통체 지수가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뛰고 그 다음에 꿈을 갖고 함께 하면 구성원이 되고 당신 곁에 사람이 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융복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매일 뭐 뛰게 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걸 예술과 인문학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병행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발달된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안한 것이 네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체인지라고 하는 게 체가 이제 체육이고 인이 인성이고 지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그러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정서적인 깊이가 생기는 거죠. 예술적인 감성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위에 두 개를 놓치게 되는 지금까지의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뛰게 하자. 아이들은 땀을 흘리게 하면 어울리게 하면 내버려둬도 자기들의 지혜적인 부분은 따라오더라라는 그래서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인지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 방법도 바꾸고 하다 보면 아도 바뀌더라.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위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지수가 저희가 이제 다문화 지수뿐만 아니라 인성 지수, 사회 지수, 무슨 뭐 여러 가지 지수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게 해보면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보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공동체 지수나 공감 비례 지수, 사회성 지수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방송연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연예과 학생들과 같이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중고생 26년을 모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고 이제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걸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면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던 것이 이렇게 한번 하니까 애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복합 연계 교육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저희가 커리큘럼 자체를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저희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문학 분야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연예술 분야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과목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졸업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자체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학생들을 이제 사회를 진출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부생을 양성한, 즉 뽑을 때부터 이 학생이 이 다문화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접 때.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뽑은 다음에는 교육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융복합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시키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발현될 수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프로그램 이제 그램으로 이제 정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보 단계부터 이제 예술 다문화 교육과 융복합 능력, 국제화 감각 능력을 저희가 이제 면접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양성할 때는 체인지나 드림위나 가치위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진출할 때 문화산업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 소통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이제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이제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전문가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 전문가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인재가 이제 많이 필요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확보하고 교육해서 진출시켜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 자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인이 늘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대전제 하에서 우리가 학내 갈등 현상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그래서 학내 갈등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느끼게 해주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을 그 사파리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의 인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도 기억인데 어려서 우리가 양호교사인가요? 보건교사인가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보건교육을 어려서 실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쭉 올라온 것처럼 저희도 이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시행돼서 이것이 쭉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융합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지수를 우리가 향상시켜야 된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슬람 관련 사람들이 그 난민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찬반 논란이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는 것이 이제 뭐 다반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지수도 이게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TV 같은 곳에서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 다문화 인식 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네 가지 프로그램 정도를 하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합쳐야 된다. 이제 융합적으로 자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성해서 진출시키면 다문화 사회가 이제 좀 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부족합니다만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